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치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설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기 자녀가 도중에 잘못되고 나중에는 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망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잘못된다는 말도 되고 나중에는 잘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아까운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마가복음 13장 33절 같은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는 또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깨어있으라. 잘못되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하죠. 우리가 잠이 든다든지 혼몽한 상태에 빠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대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깨어있게 만들기 위해서 경고 시스템을 두 가지를 만드셨어요. 항상 흔들어 정신을 차리도록 하려고 두 가지 경고 시스템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경고요, 하나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역사적인 경고가 뭐냐 하고 묻는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제가 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묶어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역사적인 경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합해서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가 38년을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있어도 국민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흐릿해질 정도로 위기를 만났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민족이 독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미 동화될 대로 다 동화되어버린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한 자기 백성을 불러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방시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끌어냈습니다. 어린 양 피로 그들을 애굽 사람과 구별하셔서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앞장세고 그 모세를 따라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혹독한 더위와 또 햇살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인도했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를 지나자마자 영원히 애굽하고는 결별을 하는 큰 축복을 주셨어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애굽 사람을 다시 만날 필요도 없고 완전히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서 지금 2절 이하에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1절, 2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바닥 가운데로 지나면서 누구에게 속했나요? 모세에게 속하여. 여러분 성경 안 보시네요. 제 얼굴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한번 자 성경을 좀 보세요. 보세요. 몇 절이에요? 2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세요? 해석 안 하셔도 자신 있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잘 보세요. 모세에게 속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구름 기둥 아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를 지나가는데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라 말이요.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바다를 통과하는 것이 세례가 됩니까?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전 세계에 공포하는 하나의 의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모세가 가는 대로 바다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했으니까 완전히 모세와 함께 하나가 된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세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해가지고는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땅 시내산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더욱이나 200만 명이 넘는 숱한 사람들 수백 마리가 되는 가축들이 먹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완전히 죽음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라고 하는 기이한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해서 40년 동안 먹게 하시고 큰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갈라놓으시고 그 틈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면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먹는 음식도 아니요, 노력해서 땅을 파서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초자연적인 식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거룩하고 신령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니까 신령하죠. 이 물은 하나님이 깨트린 반석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요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사건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바위에서 터진 생수를 마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건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두 사람 남겨놓고는 모두가 다 죽어서 모래바닥에 다 장사 지내고 말았어요.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놓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없다, 바로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냐 하고는 그 앞에서 뛰고 잔치하고 베레벨 짓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7장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민계를 썼어요. 아름다운 처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끼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민계에 쏘가넘어간 이스라엘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전부 다 성적 타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징계해가지고 2만 3천 명이 하루에 목숨을 빼앗기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2만 4천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2만 3천 명이냐? 예,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읽고 기억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책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성구사전도 없어요. 기억을 가지고 쓸 때는 그 사실을 다시 참고할 수가 없어요. 큰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민수기서를 써놨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바울이 들춰가면서 어디에 2만 3천이 있는지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장절로 구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나는데 적다가 보니까 약간 오차가 생겨서 2만 3천 명이든 2만 4천 명이든 간에 숱한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걸 놓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저들과 같이 가늠하지 말라 말자 그러죠.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쁜 정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비극을 맛보게 됐어요. 그러므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주를 시험하지 말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불뱀한테 물려 죽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원망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왜 구약에다 기록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를 놓고 배우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라. 이것입니다. 왜? 역사를 통해 경고를 받으므로 우리가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구약에 기록된 이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거울이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기록해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 봅니다.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다 같이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대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넘어지는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워오지 않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우상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섬긴다고 입으로는 대단히 요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야망입니까? 아니면은 인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우상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면 나도 모르게 잘못될 수 있고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적 타락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없나요? 오늘같이 이렇게 음란한 세상, 웬만한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뭐 어쩐다는 소리를 하면서 다 픽픽 웃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웃음거리가 되지를 않아요. 이만큼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육적인 쾌락의 종이 될 수 있는 위험은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펴놓고 역사적으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나도 음란하다가는 나는 가늠하다가 나도 망한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뭐 성경은 뭐라고 하지만은 아이 세상을 보라. 뭐 성경 말씀대로 벌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성경 말씀대로 복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지. 사실은 다 다른 거야.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테스트하는 교만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멍청해지지 말라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고, 자기도 모르게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경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은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현실적인 경고가 뭐냐? 이것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펴지 않으셔도 돼요. 제 이야기 간단히 들으세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적지 않는 수가 큰 갈릴리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유 없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살육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다가 전부 다 칼을 맞아가지고 피를 토하니까 그 피가 전부 막 제단에 올려놓은 제사에 그냥 피가 튀고 막 법석이 났어요. 이 끔찍한 사건을 보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 갈릴리 몇 사람들이 지금 제사 지내다가 죽임을 당했고 재물이 막 피가 섞여가지고 부정한 재물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 무슨 죄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희생당한 사람의 죄값이 뭔가를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들도 그들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꼭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이 그 사건을 놓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누구 죄냐?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놓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경고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 요사임 말하면 뭐 어떤 높은 망대로 올라갔어요. 망대로 올라갔는데 공사가 부실했는지 그만 망대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함께 추락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아이고 망대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누구 죄값으로 저렇게 됐죠?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 죄값으로 된 것이 아니야.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 죽은 줄 아느냐?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느니라. 경고요.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경고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고적인 성격을 띈 사건들은 말세가 되면서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면서 일어난다고 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들은 진짜 사건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건이 일어나면 엄청난 일들, 엄청난 비극들이 우리 역사의 현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장의 경고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도 엄청난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또 하나는 징조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어떤 사인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런 사인으로 하나님이 현실적인 경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6월 9월 11일 날
우리는 참 전대미문의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의 부와 번영의 상징인, 그리고 미국 문명의 첨단을 상징하는 무역회관 쌍둥이 빌딩이 여객기의 충돌에서 불과 한두 시간 안에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끔찍한 사건, 수천 명의 생명이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 사건을 자주 반복해서 보았습니까?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보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 모두가 참 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민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20세기 고층 문명의 첨단인 쌍둥이 빌딩과 20세기의 고속 문명의 첨단인 제트 여객기가 충돌해서 인간이 자랑하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파괴되고 붕괴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마 비행기 하나가 중간에 추락하지 않았다면 백악관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악관은 지켜주셨어요. 이 사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시사하는 하나님의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보아넘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보고 아는지 압니까? 백악관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추락했잖아요. 그 비행기 안에는 토드 비머라고 하는 믿음 좋은 32세의 청년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타고 있었어요. 몸들이 다 건장한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휘튼 대학 출신입니다. 미국의 휘튼 대학은 기독교 대학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대학입니다. 많은 인재들이 나왔습니다.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대학은 엄청난 영향을 끼친 대학입니다. 이 비머라고 하는 청년은 컴퓨터 기사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충실하게 평신도로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선교사를 나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과 똑같이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그 비행기에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엄청난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 이 와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악관이 습격을 받고 무너졌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이 믿음 좋은 비모와 그의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다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면서 범인들을 덮치려고 우리는 계획하고 있다. 드디어 그들이 기회를 보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뭐 한순간에 그냥 곤두박질 치고 추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가지 않도록 미국을 지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비모의 아내 되는 사람은 배 안에 든 유복자까지 자녀가 셋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자기 세 자녀를 선교사로 키우겠다고 이야기하는 신문 보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어떻게 우연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번 이 테러 사건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역회관이 그렇게 붕괴되고 펜타곤이 그렇게 파괴된 것은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여자들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벌하기 위해서 주신 징계라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속 좁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클린턴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죽이지.
뭐 루완스키인지 뭐 로완스키인지 하는 여자하고 놀아날 때 당장 막 하늘에서 벼락을 던져 죽이든지 뭐 그 시간에 무슨 뭐 천벌을 받아 죽이면 되지. 왜 많은 수천 명의 영혼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걸 보고 저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 먼저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만 불손하고 방종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오만 경종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종이에요. 미국 교회는 날로날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잘 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40만 개 가까운 교회 중에서 교역자가 없는 교회가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면 박봉에다가 고생을 너무 하니까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제는 신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비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미국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국민소득 3만 6천불 우리나라보다도 5배로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최강의 나라입니다. 세계 에너지의 70% 이상을 북미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세계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바로 북미예요. 그 나라 땅은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을 너무 잘 갖추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서 미국 사람들은 200년 동안 놀고 먹어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렇게 천혜적으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었어요. 성가시다고 여겨지면 이웃나라 국가 원수도 끌어다가 자기 법정에 세우는 나라입니다. 파나마의 국가 원수를 자기 나라에 끌고 와가지고 재판한 거 여러분이 기억나지 않아요?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흑인들을 그들은 차별합니다. 동양인들을 차별합니다. 지나친 자국민 우월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선민의식에 구약적인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무차별 살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 끼고 돌면서 전 세계를 지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미국 아닙니까?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우산 아래서 온갖 범죄를 키워서 세계 도처에 퍼뜨리는 죄악의 병원체가 바로 미국이요. 죄악의 소굴이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대명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미국이 망합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가끔 있잖아요. 미국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번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한 것들 전부 보세요. 미국의 첨단 기술의 상징인 여객기, 초현대식 고층 빌딩, 또 크레딧 카드, 또 렌트카 시스템, 인터넷,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의 모든 과학, 그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최첨단 과학을 전부 이용해가지고 이번 일을 저질렀잖아요. 미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 미국이 자랑하는 개방성, 미국이 자랑하는 자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모두가 악한 세력들이 이용해가지고 미국을 파괴하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신화를 다시 한번 입증한 거예요. 작은 손가락 하나만 들고도 MD로 상징되는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미국은 흥분해가지고 보복하려고만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주름한 경고가 무엇인가를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 있죠? 12절에 선율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개인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요, 국가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요, 교회에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준엄한 경고를 받는데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미국은 미국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지난 11일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 다음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통계를 봤어요. 그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됩니다. 주일날 한 18,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 다음 주일에 5,000명이 더 몰려와가 23,000명이 모였어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일회성으로 끝날 거예요. 충격이 점점 가라앉고 흥분이 가라앉으면 또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미국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미국과 미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경고는 아닐까요?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는 아닐까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아닐까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미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식구조가 점점 미국 사람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활 패턴이 점점 미국 사람을 흉내내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간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우상이 뭔지 보세요. 돈 아닌가요? 좋은 건물 아닌가요? 명예가 아닌가요? 목사들은 자기의 야심이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은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다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경고를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잘 안 들어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경고를 놓고도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아요. 아이고, 옛날 고대시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게 내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요즘 뭐 신앙생활 잘 안 해도 잘 살고 잘 되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뭘 그렇게 사람 겁주는 말만 자꾸 하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안 들어요. 쌍둥이 빌딩 같은 것이 10개가 무너져도 꿈쩍도 안 할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전히 기도 안 해요. 그런 사건 일어나도 기도 안 해요. 내 즐기는데 바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어도 흔들어도 깨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때문에 1년에 지금 800만, 900만이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담배값에 당신이 그 피우면 당신 수명이 몇 년 지금 단축됩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피워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앞으로 20년만 더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담배 때문에 희생당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700만 명은 개발도상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경고를 받으면서도 유유히 담배 피우면서 그 연기 속에서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멍청한 존재들. 사람들은 그렇게 꽉 막히려면은 한참 막혀요. 안 들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현실적인 경고를 듣고도 듣지를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보통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놓고 한 가지 꼭 생각합시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경고를 하시나? 왜 끔찍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려고 하시나?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되지 말라고요.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자녀 사랑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되는 것이 뻔한데 경고하지 아니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면 깨우기 위해 경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벼랑에 서게 되면은 어떤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막 국가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뭐 거창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개인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없는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경고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예고하지 아니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겪게 하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그 속에 있어요. 나에게 우상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잘못된 더러운 생활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실제로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중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도 월등히 사랑하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발동하고 있는가를 잘 체크하세요. 그래서 뭔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우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아서라고 하는 신호를 주시는구나 하고 뭔가 느껴지면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스쳐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고 나는 괜찮다 그래서 스스로 선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위험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내 주변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조그만한 것, 큰 것을 가지고 경고할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깨어있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을 걸어가는, 자기 갈 길을 달려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세계 이곳저곳에서 끔찍한 지진이라든지 또는 테러라든지 전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오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붕괴되기 직전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아주 기막힌 장면 하나를 기억합니까? 저는 다른 것은 다 이제 생각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미지만 남아있어요. 비행기가 80몇 층을 충돌했지 않습니까? 90몇 층쯤 되는 높이인 것 같아요. 창가에 어떤 사람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손수건도 아니에요. 상당히 긴 하얀 보자기를 손에 들고 계속 흔들고 있는 장면. 여러분 보신 일 있죠? 저는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계속 흔들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막 화염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연기가 온 빌딩에 찼을 거예요. 이젠 탈출할라 해도 탈출할 구멍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보자기를 흔들어도 헬리콥터가 와서 그 사람을 구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119 구조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그 높은 데를 올라갈 것입니까? 아무도 굳이 그를 구해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도 그는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30, 40분 지나서 그 빌딩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도 함께 그 화염 속에 그 무서운 폭음과 함께 우리 눈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흔들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어요. 다 막혔어요. 아무리 보자기 흔들어도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정말로 절망에 빠져있는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혀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이냐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을 한번 뜨고 보세요. 영의 눈을 한번 뜨고 보세요. 지금은 보자기를 흔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보자기를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이겠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아직도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앞에는 이제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만이 이 땅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보자기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비참한 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 잘 정리하십시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내 자신이 경고를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꿈쩍도 하지 아니하는 저 사람들 복음으로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나중에 기회를 놓치고 보자기를 흔들면서 발광을 하고 안절부절하는 그 비참한 꼴을 우리가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곁에 사는 이웃이 그런 비참한 꼴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이 모든 경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세상에 보내기도 하시고 다시 부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고 원하시는 자를 권좌에 올리기도 하시고 원치 아니하는 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황제, 교만한 세계 강대국을 한순간에 꺾어 먼지 속에 묻어버리시고 역사의 뒤안길로 다 매몰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영광의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조용히 경고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시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도 듣지 아니하는 저 캄캄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 구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미국의 교만한 것을 꺾고 하나님 겸손한 나라 되게 하시고 미국 교회가 새로워져서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주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회교권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정말 불쌍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